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승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예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겠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강의 콘텐츠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좀 다소 말을 빨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강의를 할 텐데 예술 현장의 저작권 이해, 두 번째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 그 다음에 저작권 활용을 위해서 꼭 준수해야 할 사항,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 기초 상시라고 해서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한 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은 보통은 제가 외부에서 한 3시간 정도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작하거나 제작할 모든 문화예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외부에 표현해야 된다는 두 번째 표현이 있을 것, 세 번째로는 그것이 창작성이 있는 것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창작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나의 사상과 나의 감정이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오리지널리티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높은 수준의 그런 창작성, 독창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의 그 그림 일기나 그런 것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예를 들어서 AI가 최근에는 렘브란트의 풍의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고 또 AI의 음악 알고리즘에 따라서 음악을 멋진 음악을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AI가 창작한 그러한 콘텐츠를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기존의 저작권법 그 기초 이론에 따르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저작물이 있고 그러면 저작자가 누구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법,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 문명국가의 저작권법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저작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 강력한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창작물을 만들어낸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일정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외주를 주고 그림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저작자는 누가 되느냐? 돈을 주고 외주를 준 그 발주자가 아니라 실제 그림이라는 창작적 표현을 실제로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일정한 음악을 작곡가한테 그 작곡을 의뢰를 해서 곡을 받았는데 요번에 이 방송 드라마의 어떤 컨셉이고 또 어떠한 풍에 어떠한 장르에 어떠한 템포로 어느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일정한 디렉션을 줬을 때에 그렇게 디렉션을 준 아이디어를 준 지침을 준 사람도 저작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그렇게 아이디어나 그렇게 추상적인 그런 지침을 제공한 것만 가지고서는 저작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그림을 의뢰하고 또는 댄스 안무를 의뢰를 하고 또는 음악을 의뢰해서 내가 돈을 지급을 했으니 저작권은 나한테 넘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지급한 것은 저작권의 양도 양수의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곡을 만들고 안무를 창작해내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용역 대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작권은 별도로 저작권을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저작권, 저작자의 지위는 여전히 음악을 창작한 자, 미술을 그린 자, 그 다음에 안무를 창작한 사람한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저작권은 강력한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작권은 크게 세 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허락 없이, 내 사전 동의 없이 쓰지 마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허락 없이 사용한 결과물에 대해서 당장 폐기하고 당장 없애버리고 당장 회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허락을 받고 썼던,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썼던 간에 해당되는 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 내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내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형사 범죄가 됩니다.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권자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우리나라 절도죄의 법정형과 똑같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의 내용은 뭐냐면 내 허락 없이 이용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 허락 없이 이용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복제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른바 복제권이라고 합니다. 내 허락 없이 배포하지 마, 배포권. 내 허락 없이 인터넷에 전송하지 마, 전송권. 내 허락 없이 내 콘텐츠를 방송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내 그림을 함부로 공중에 전시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내 소설이나 음악이나 음악을 공중 앞에서 함부로 공연하지 마. 공연권. 그 다음에 내 허락 없이 내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변형하거나 또는 발전시키거나 하지 마. 이걸 이른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합니다. 내 원 콘텐츠가 만화인데 만화를 바탕으로 해서 함부로 뮤지컬을 만드는 것. 이게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바탕으로 내가 드라마타이즈 한다든지 또는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권리 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강력한 관리를 누가 갖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작권자입니다. 저작권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작물을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작곡의 경우에 작곡자가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의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이 되면 보통은 신탁약관에 따라서 보통 5년 동안 그 작곡가의 모든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등등의 모든 권리가 통으로 수탁단체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한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법률적으로 신탁적 양도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는 달리 얘기하면 내가 그 음악을 어디에 내 콘텐츠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컨택을 해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원저작권자가 아니라 신탁관계에 있다면 신탁단체를 찾아가서 그쪽과 컨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저작권자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마치 무권리자한테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라서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작물과 저작자와 저작권의 그 효력, 저작권제 얘기를 했는데 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조항이 공정이용이라는 것인데 이 공정이용은 뭐 영리냐 비영리냐 저작물을 그 차용한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이용함에 따라서 원래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느냐 저작물의 종류 등등 네 가지 정도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분이 이거를 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고 되게 조금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확정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만약에 소송이 제기돼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판결로 판단을 받는 것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100% 공정이용에 되니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권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100%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굉장히 리스키한 그런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주요 저작권 이슈인데 이거는 실제 아트 체인지업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주어서 그 부분이 이제 컨설팅이 나갔고 그것이 곧 문예위에서 저작권 사례집으로 발간을 할 텐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온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TV 영상에 방송에 나온 영상 중 극히 일부인 30초 분량을 유튜브 채널에 사용해도 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콘텐츠는 방송 프로그램이죠.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은 대표적인 저작물입니다. 그렇죠?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허락받고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허락받고 써야 되는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나 굉장히 조금만 쓰는 거거든. 30초 분량 써도 되는 거 아닐까? 30초는 너무 작으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TV 방송사가 무슨 손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이보다 더 짧은 거 있죠. 뭐 짤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극히 짧죠. 원칙적으로 이것은 위험한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정이용이라든지 공정이용에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이용했을 때는 그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개념이에요. 30초라 하더라도 그 분량은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30초 분량을 사용하는 목적은 그 부분이 자기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질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가치한 거라면 사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초 분량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부로 짧으니까 이용해도 되겠지라고 누구도 함부로 권위 있게 외부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아이돌 안무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커버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따라하는 건데 그럼 아이돌 안무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먼저 이슈를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무에 관해서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아이돌 안무의 경우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시크릿의 샤이보이라는 그런 그 음악에서 그 아이돌 그 그룹이 댄스를 하잖아요. 그 댄스를 하는데 그 댄스를 방송 댄스 학원에서 이 부분을 그 수강생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방송 댄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결국 이게 그 샤이보이라는 그런 안무는 굉장히 뭐랄까 좀 단순한 고정적인 현대무용이라든지 또는 발레같이 그런 시각에서 비춰보면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 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작물성이란 창작성이라는 것이 그리 고도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무, 간단한 동작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럼 아이돌 안무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댄스 커버란 건 뭡니까? 안무를 그대로 여기서 복제해내는 거잖아요. 복제를 하고 이것을 영상을 찍잖아요. 찍는 건 뭡니까? 내 하드에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되는 거고 이걸 영상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어떤 행위가 됩니까? 전송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안무 저작권에 복제권, 공영권, 전송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야 되고 돈 물어줘야 되고 잘못하면 형사고소도 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영화의 예고편, 홍보 영상 또는 본 영화의 장면 일부 등을 편집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감상평을 이야기하는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도 되는지라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일부, 예고편, 메인이 아니라 홍보 영상, 트레일러 소개하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종의 감상평을 내리는 평론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고편은 본편과 다른 거긴 하지만 예고편도 짧은 형태의 영상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홍보 영상도 볼대의 그 러닝타임 100분짜리 그 영상 저작물 이외에 별개의 영상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면의 일부도 30초를 하더라도 저작물성이 인정이 되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물성이 있는 것이고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목적 자체가 뭐 감상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저작권법의 보도 비평의 목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했을 때에는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평론적인, 비평적인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된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극단적으로 판사의 가치관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역시 리스키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픽사베이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하도 이제 안 된다 얘기하니까 결국은 자구책으로 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다 찾아내시더라고요. 실제 열심히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CCL이라든지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콘텐츠 양이 되게 많아요.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픽사베이 사이트에는 거기에 보면 모든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음악 등을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방한지 과연 그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 프리니까 공짜로 써도 된다는 건 맞는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용 조건을 설정하는데 돈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함부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 또는 이걸 가지고 모디파이 해서는 안 돼. 변형해서는 안 돼. 함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월페이퍼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돼.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고 해서 어떤 형태의 이용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 사이트에 설정되어 있는 라이센스 조건을 다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훈은 뭐냐면 어찌됐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아보되 다만 거기에 있는 라이센스 조건을 꼼꼼히 읽어봐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관련 단체에 문의를 해보니 유튜브는 커버 형식의 곡을 개인이 올리더라도 유튜브에 저작권을 해결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는 말씀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 유튜브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사적인 기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저작권을 침해해가지고 저작물을 올렸을 때 유튜브는 그걸 막지는 않아요. 일단은 막지는 않습니다. 뭐 그분들 다 일일이 다 필터링 해가지고 찾을 수 없으니까요. 일단 올리는데 거기에서 특히 음악의 경우에는 유튜브가 컨텐츠 아이디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음악의 저작권자를 다 일일이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싸줍니다. 돈을 싸주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이의제기를 안 할 따름인 거예요. 근데 돈을 받더라도 나 돈 받기 싫어 무조건 내 건 쓰지 마 라고 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상당히 진보된 그런 보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가 성장을 했는데 어찌됐든 유튜브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리 스피넬리의 문제아를 모티브로 새롭게 재창작을 했는데 이 경우 저는 원작을 밟히고 각색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티브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본 공연의 대본을 쓴 제가 작가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질문이 디테일하고 도전적인 그런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 부분을 내가 따쓰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만 내가 차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티브라는 것이 그 작품에 저 원작 작품에 일종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만 내가 딱 착안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 새로운 원작을 감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창작을 했다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창작물이 되는 것이고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모티브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 차용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라는 것만은 공연이라든지 또 어떤 소설이라든지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상호 갈등 구조라든지 전체 플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간 그 비표현적인 그런 부분들도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아이디어만 차용했다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차용하는 범위가 어문저작물이라든지 극적저작물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까지 침범을 했다 한다면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경우에는 당연하게 원작자의 제리 스피넬리라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연의 나중에 결과물에 크레딧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의 문제는 뭐 각색이든 뭐 스크린 플레이든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각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다만 이제 모티브를 활용해서 내 공연을 대본을 썼을 때 새로운 대본을 썼을 때 그 새로운 대본이 아이디어만 차용한 것이든 또는 거기는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받는 요소들을 내가 썼든 간에 공연의 대본을 쓴 사람은 내가 저작자가 되는 겁니다. 2차적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는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 작가에게 촬영을 비용을 주고 모델 착용 컷을 의뢰했는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 작가와 저 그리고 모델 모두 갖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사진 작가나 모델이 이때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돼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 작가한테만 있는 겁니다. 모델은 그냥 피사체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이 사진이 촬영이 인화되어 나왔을 때 그 모델은 그 사진에서 어떤 권리를 받냐면
초상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이 다른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딘이라는 것은 저작물은 사딘이라는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만이 저작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뢰한 사람이잖아요. 의뢰한 사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뢰한 사람은 저작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복제해서 팔거나 또는 잡지에 라이센스 줄 때의 권리는 사진 작가만이 갖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의뢰한 나와 작가 사이 어떤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이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이익을 이렇게 쉐어를 하자라고 계약을 맺게 되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계약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그런 계약이 없을 때에는 작가만이 저작권을 갖게 되는 거고 작가만이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해당 책의 표지, 제목 및 도서의 내용 일부를 요약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네,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문 저작물입니다. 인간의 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한 결과물인 거죠. 결과물인데 여기는 권리자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책을 자비를 출판하지 않는 한 보통은 출판사를 중간에 끼고 합니다. 그때 출판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출판 계약을 맺게 되면 출판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어문 저작물을 종이 문서로 복지하고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배포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전자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송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출판권자와 전송까지 포함되는 것을 배태적 발행권이라고 하는데 출판권자와 배태적 발행권자도 이 책에 대해서 책을 어떤 사람이 복제를 하거나 스캔했을 때는 그 출판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서의 내용을 일부를 복제를 하거나 또는 일부를 카피를 하거나 전송하거나 스캔해서 또는 심지어 내가 필사로 적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제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어문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특히 출판권자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일부라는 게 문제잖아요. 일부를 하게 되면 뭔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공정이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책의 표지나 제목 이 부분은 제목은 저작권 아니에요. 제목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제목은 쓸 수 있는데 제목은 이 저작권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별도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의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제목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도 저작물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파라든지 이미지 이거는 책과 별개의 또 저작물인 거예요. 그건 그림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부분만 내가 따서 쓴다라는 것도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아까만 창작이라고 했을 때 모든 1부터 100까지의 모든 그 요소들이 다 100% 그 사람한테 비롯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천지 창조를 한 신이 아닌 다음에야 완전히 모든 요소들이 다 100%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본적으로 내 이전에 창작했던 다른 창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을 하거나 또 영감을 얻거나 뭐 그런 형태의 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뭐 책의 일부를 갖다 쓴다든지 방송 콘텐츠의 일부를 갖다 쓴다든지 또는 뭐 갤러리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갤러리에 있는 그림을 소개한다든지 뭐 건축물 뭐 사진 찍으면서 건축물 찍어가지고 뭐 소개한다든지 뒷 배경으로 음악을 넣는다든지 이런 등등 기본적으로 이미
창작해 놓은 소재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사용하기로 결심한 그 소재가 저작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공정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어떤 낭패요? 다 내리게 되고 돈 물어주고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그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 유형별 저작권 처리의 필요성이라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저작물을 이용하긴 이용할 텐데, 원 저작물을 이용하긴 이용할 텐데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아까 모두 설명드렸지만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2차 저작물 작성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내 허락 없이 복제하지 마, 전송하지 마, 방송하지 마, 전시하지 마, 배포하지 마, 공연하지 마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자에 있다는 것이고, 반대편으로 내가 이용할 때는 내 복제만 할 때는 복제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제 앤드 전송만 하면 복제 전송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 유형별로 저작권 처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매체나 플랫폼을 또 특정할 수도 있죠. 이번에 한국 지역적 범위 내에서 이런 플랫폼에 한해서만 내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이용 유형별로 저작권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저작을 다 통으로 양수받을 수 있죠. 라이센스를 할지 양수를 할지 그 부분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자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이해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두의 설명 카드 하나로 다 압축해서 설명을 했는데, 누가 저작자가 되는지, 왜냐하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작자는 딱 한 사람만이 저작자인 것을 제가 염두에 뒀어요. 단독 저작자.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합니다. 당장 음악을 예를 들죠. 4분 전후의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작사가 있고 작곡가가 있는데, 작곡의 경우에도 혼자 작곡하지 않아요. 요새는 힙합 장르는 특히 심한데, 그래서 뭐 몇몇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때 그냥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면서 밤새도록 놀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저작자가 단독인지 공동저작권인지 이분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사는 누가 있고 작곡은 누가 있고, 영상은 어떻습니까? 영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요? 감독, 그 다음에 미술감독, 음악감독, 조명감독 등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약간 약간 차원 높은 저작권 관리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작권자라고 했을 때 저작권자가 또 아까 말한 그 신탁도 있지만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도 있고 영상자물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누가 저작권자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10분짜리 온라인 콘텐츠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저작권이 그만큼 무서운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플랫폼과 저작권 처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튜브 플랫폼은 그냥 사적 기업에 불과한 거예요. 사적 기업이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유튜브 플랫폼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옵트인 방식으로 사전 허락 방식으로 그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유튜브가 컨텐츠 아이디라는 고도의 그 테크놀로지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사전 허락 체계가 아니라 사실상 보상 체계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낸 위대한 콘텐츠 플랫폼 챔피언이 된 거예요, 유튜브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해도 다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경향을 보면 뭐 무슨 노래방이니 무슨 커버 음악이니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권리자가 스탑 시키세요라고 하게 되면 내립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면 그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유튜브에서는 그걸 내리게 돼 있어요. 예. 내리지 않게 되면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지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 이용에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 어디서 인터넷의 조각 정보를 바탕으로 가지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이것은 괜찮다 어쩌다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 겁니다. 행위인 거고 그런 거에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대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미지든 음악이든 부분이 굉장히 그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상업도 이용한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콘텐츠의 다양성 문제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찾아서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을 가급적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최승숙 변호사님의 저작권 강의 잘 들었는데요. 우리 온라인 예술 콘텐츠가 발전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하는 분 동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증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들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일반인의 얼굴이 포함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 두셨는데요. 예를 들면 3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한 화면에 담아 얼굴이 작게 보이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초상권 동의가 필요하다면 또 서면으로 자료를 남겨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초상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상권은 내 허락 없이 초상을 쓰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는 겁니다. 저작권과 유사한 형태의 권리예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그 얼굴을 찍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배치를 해서 나왔다 한다면 불쾌하겠죠.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뉴욕타임스인가요?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외국 잡지가 한국 그 젊은 여성들을 굉장히 소비 풍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저 이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멀리 찍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대생 몇 명이 얼굴이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뉴스위크구나. 뉴스위크를 상대로 해가지고 초상권 침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을 하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방송 기자예요. 방송 기자나 이제 영화 촬영한다는 촬영 이거 다 하고 나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촬영을 했어요. 보는 앞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 그걸 떠나가지고 웃으면서 이 손을 흔들기도 하고 뭔가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가면 저거는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 적어도 뉴스 프로그램 SBS라든지 MBC가 만약에 딱지가 붙어 있고 그 카메라에 그러한 레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또 영화 촬영이라는 그런 맥락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용을 허락했다 한다면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멀리서 그 원거리 샷을 뗐고 그 사람의 얼굴 잘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뭐 그냥 그 아주 그 뉴트럴한 맥락에서 나왔다 한다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거는 괜찮다. 일률적으로 으스키하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는 허락을 받아놓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일단은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없고 저작물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개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살아생전 플러스 4후 70년입니다. 4후 70년이고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4후 70년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물연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21년이니까 만약에 1910년에 돌아가셨다 한다면 그거는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만인 공유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촬영하고 유튜브 등에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유튜브 하면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 상영관에 가서 그렇게 그 불법 촬영하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영화관에서 불법 도찰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그것은 형사범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 이제 무대 공연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에서 가가지고 촬영을 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공연에 대해서 그 공연 제작자나 그 분들이 공연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극적 저작권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함부로 복제를 하는 거고 복제를 해서 내 유튜브라든지 내 블로그에 올렸다 한다면 불법 복제면 불법 전송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그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걸 뭐라고 그래? 밀록이라고 하던데 밀록 그 비밀 녹화라고 해서 밀록이라고 하니 그럴듯한 문학적인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불법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언택트 시대 때 더욱더 그런 그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것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로 봤을 때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유튜브에 진한 총각님께서 멜론이나 유료 결제하는 사이트에서 음악을 결제해서 다운받았고요. 그 음악들을 유튜브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제 음악을 내가 다운로드 받았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히 양수한 건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결제를 하고 그 다운로드 했을 때에는 멜론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이센스 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의 노트북에서 당신과 친구들 범위 내에서 보는 것만 허용합니다. 이거 이외에 유튜브라든지 만인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올려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픽사베이 사이트를 말했지만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은 저작물을 완전히 양수한 게 아니에요. 저작권을 양수한 게 아니라 일종의 라이센스를 받은 겁니다. 근데 라이센스의 조건이 어디까지 허용하는 거냐, 플랫폼이 어디까지 플랫폼까지 허용하는 거냐를 반드시 멜론에 있는 약관을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헷갈렸던 부분들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실시간 또 채팅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최성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